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A급 자산, 그런 내가 포트폴리오에 보유한 회사들을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녹음하려고 해요. 아, 지금 저좀 출근하는 길이고요. 이제 오늘 좀 늦게 출근해요. 여기 지금 미국 동부 시간 8시 한 50분? 보통 8시에 출근하는데 오늘 늦게 일어났네요. 그래서 한 9시쯤 도착하겠네요. 일단요.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. 예, 코비드-19으로 지금 막 증시 하락하고 있잖아요.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, 여기에 흔들리지 않을 회사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이거는 제가 예를 든게 아니고요. 미국 신용평가사에서 구분을 해준 거예요. 딱두개 있어요. 트리플 A 받는 회사. 이건 추천은 아니고요. 그냥 미국 신용평가회사에서 나눈 거예요. 심지어는 미국 주 정부보다 신용도가 더 좋아요. 걔네들보다 더 파산할 확률이 낮다고 보는 거예요. 그 회사 두 개인데요. 걔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잔슨앤잔슨이에요.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. 코비드-19 와가지고 과연 우리가 쓰던 뭐 엑셀 안 쓸까요? 뭐 파워포인트 안 쓸까요? 그리고 뭐 잔슨앤잔슨에서 만드는 제품도 우리들이 제약회사를 알고 있는데 얘네들 포트폴리오 한 3분의 1이 우리 생필품 같은 거 만들어요. 뭐 아니 유명하죠. 그뭐 잔슨앤잔슨 베이비로션도 있고 뭐 아비노도 있고 되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얘네들도요. 이런 회사들이 과연 이런 시기 때 망해서 없어질까요?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내가 꾸준히 사서 모아가는 거예요.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게요. 우리도 맨날 쓰는 치약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거뭐 동네 마트 가서 3개에 뭐 1,000원 뭐 1불에 팔아요. 근데 갑자기 이걸 4개 해주겠대요. 같은 가격이에요. 그러면 좋다고나 하고 사고잖아요. 그런 거나 지금이 같은 시즌이라고 보면 돼요. 이렇게 미국 신용평가사들이 주정부들보다 좋다고 이렇게 한 회사들은 망할 위험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. 이런 회사들은 돈 빌리기도 되게 쉬워요. 그리고 부채 조달하기도 편하고요. 채권.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이렇게 싸지면 사는 거예요. 뭐 이게 추천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, 이두 회사들은 정말 좋은 회사들이에요. 절대는 아니겠지만, 이 코비드-19으로 인해가지고, 막 마이크로소프트가, 이제 뭐 파산한다. 뭐 잔슨앤잔슨이, 이제 곧 파산한다. 이런 뉴스는 거의 듣기가 쉽지 않아요.